빠빠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이죠? 수능이었죠? 수능 끝났으니까 수능이었었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근데 원래 수능이 항상 11월 중반이었나? 그쯤에 하는데 이번에는 밀려가지고 12월 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쳤네요. 문쟁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제 나이도 모르시는구나. 오늘은 제몇 번째? 나도 몰라요. 28인가? 헷갈리네. 저번에 생신? 저번 연도 생일이 여장이었나? 오버 시스템 사장님한테 생일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고요?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 생일 잘 딱히 막 챙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 생일 딱히 뭐. A few moments later. 예요? 아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하시고 계시나요? 사무실입니다. 퇴근 언제 하시나요? 퇴근이요? 네, 지금 9시 50분인데. 저기서 새벽에 4-5시? 늦게 들어가시는구나. 사장님. 지금 이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생일이 언제시죠? 생일? 네. My birthday? 예. 7월 27일. 아. 왜요? 아니요. 그냥 생일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장님 생일 때 못 챙겨드린 것 같은데. 저도 싹 다 못 챙겨서. 그쵸? 까먹을 때 있고, 막 생일 기억하는 건 부모님, 여자친구. 아, 그렇죠. 그 이상으로 생일까지 안다. 아, 그쵸. 아, 약간 지창이 있어. 날짜까지 알면서 챙긴다는 건 좀 그렇긴 하죠. 혹시 날? 제 생일은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아, 당당하시네요. 그걸 제가 만약에 알면은. 그쵸. 뭐 둘 중에 하나지. 심각한 가식이거나 아니면은 잘못했거나. 아. 어, 오늘은 아니죠, 설마. 어, 오늘이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아 생일인데 와 수습하다. 아유 저는 아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표정 확인했어? 보고 계세요? 정기구독 37개월 퍼. 아오 시스님 37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37개월째. 아유 오랫동안 하고 계셨네. 레안텍 그 모니터 저번에 11월달에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장 이러시면 제가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왕 주실 거면 그냥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수수료 좀 많이 떼가지고. 계좌번호는 농협.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5800X랑 5990X 언제 들어와요? 아따 죽어버렸어요 진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그 레안텍 모니터. 알겠어. 뭐 그거. 다음 질문? 다음 질문요? 저 뭐 질문 준비하고 전화 그게 아니라서. 지금 몇 년 지났죠? 사장님이 저하고 뵌지? 네, 배그 얼릴 때 딕님이랑 그때 갔을 때였으니까 17년도인가? 17년도 초? 자, 3분 또 썰풀어드림? 윤쟁이 어떻게 만났는지? 때는 바야흐로 배그가 막 시작할 때 눈쟁님이 딩셉션님하고 오버 시스템을 찾아오셨어요. 그 내가 재갈량도 아니고 내가 자고 있었어.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갔어. 그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오실 때는 딩셉션님 빼고 눈쟁님 혼자 오셨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아 못담시 날 찾았는겨 했더니 뚜따를 하려고 오셨대. 갖고 온 CPU는 100만이 넘는 익스트림 CPU였어. 7900X. 그래도 나 이 보드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못한다고. 이 아직 미개봉이었단 말이죠. 그쵸? 미개봉이었는데 CPU가 정상인지 아닌지도 테스트 안 해보고 일단 따자는 거예요 누님이 나보고. 그러고 누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 저는 오버시스템 사장님 믿습니다 그랬더라고.
아니 이걸 온도 체크도 안 하고 불량인지 아닌지 그럼 내가 작업하고 나서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갖고 가겠대. 이제 결론적으로 뚜따는 잘 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 뚜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근황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배그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 제가 그 당시에 배그 영상 중에서도 조금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하고 포탑 위주의 운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눈쟁님이 딱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딩님 거랑 눈쟁님 거 영상을 봐요 라고 눈쟁님 면전에다가 대고 눈쟁인지도 모르고 나 눈쟁님 영상 본다고 얘기를 했어. 좀 듣다 보니까 얘가 좀 쎄한 거야. 어디서 못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눈쟁이 영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희준 씨가 표정이 인간적이더라고. 막 이게 막 입술이 꿈틀거리고 볼이 막 꿈틀거려. 그때 눈치를 채서 갑자기 눈쟁님이구나. 거기가 시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밤새 돌고 아침 해 뜨고 집에 갔어. 밤새도록 컴퓨터 얘기하고 중간중간 배그도 하고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집이 사천이라네. 어? 나 진주인데? 그래가 약간 동네도 후배 같더라고 느낌상. 이 말투에서 또 서로 약간 거부감이 없잖아. 이걸 내가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 오븐 시스템 홍보를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약간 농담식으로 던졌어. 저? 하고 부탁을 했는데 눈쟁님이 아니 웬걸? 흔쾌히 뭐라고 얘기했나? 난 그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맛집을 맛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게 있냐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 감동의 쓰나미가 진짜 막 저기서부터 막 눈물 뚝뚝 흘렸잖아 진짜로. 너무 놀래가지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몇 월 며칠 분 영상부터 오버시스템 배너가 유튜브에 걸릴 겁니다 라고 일방적 통보를 나한테 뚝 날렸어. 그래서 약간 오한이 봉봉했지. 아니 이걸 이렇게 스피드하게? 근데 그때 이후로 거진 한 1년 정도를 눈쟁님이 진짜 뭐 작은 보상도 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너무 내가 도움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물어봤어. 필요한 거 없냐고. 뭐 리뷰하는데 컴퓨터를 어떤 기획을 짜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뭐 한 4년 한 뭐 4년 넘었나? 이제 4년 거의 다 돼가죠? 얼마 안 됐네. 뭐 40년 안 됐네. 아이, 얼마 안 된? 뭐 한 40년 뒤에 저기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야 옛날에 희준아 옛날에 그 용산에서 넥벨에서 형 처음 볼 때 기억나니? 그럴 때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별로 안 됐어요. 많이 크셨어요. 엄청. 거의 1년도 안 돼서 한 번씩 확장을 했으니까. 엄청. 이게 다 눈쟁님 덕입니다. 내가 눈쟁님 하나만큼은 평생 먹여 살린다. 눈쟁님이 내일 길바닥에 나앉았대. 사기꾼한테 10억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다시 10억이래. 내가 먹여 살린다. 아셨죠 여러분? 문쟁님 힘들다 그러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문쟁님 쑥스러워하고 힘들다니까 나한테 얘기 못하니까 내가 바로 먹여 살린다. 오브시스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문쟁님이 좀 이렇게 힘들어할까봐 상도덕으로 내가 참아준다. 난 약간 좀 한 식구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약간 눈쟁이님이 약간 바깥양반 그리고 제가 약간 안사람 좀 안쪽에서 좀 내실을 좀 다지고 바깥양반은 눈쟁님이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아 내년에 나 결혼할 사람 지금 여기서 공수 얘기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 결혼식 사회를 뭐 눈쟁님이 본다든지. 제 아, 안 돼요. 절대. 전 그런 거 못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어? 어? 진짜? 사랑하는 은장님 너무나 생일 축하드리고. 네.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백공사 전화로 다음 설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너무 빠졌으니까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통화해요. 굿나잇. 네. 굿나잇. 아니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보기엔 제 방송 접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